저는 부임하던 첫 해, 그러니까 벌써 9년 전이네요. 이 사랑에 관한 시리즈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중도에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첫 해부터 교인들에게 원치 않는 주제로 인심을 잃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다시금 용기를 내어 이 주제에 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듣고 싶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를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흉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볼 때에 자주 눈물이 훔쳐지는 대사는 바로 사랑해 혹은 사랑해요 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상대방이 연인이든 부모와 자식이든 이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왕창 쏟아지는 이유는 우리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지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서도 참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노래든 글이든 대화든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또한 가장 귀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너무 메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사랑은 필요하기에 성경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듣는 말이라 왠지 모르게 식상하고 진부하기까지 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번 이 사랑의 대서사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과연 성경적 사랑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는 사랑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인가?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랑의 시리즈 첫 시간에 사랑의 가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은사 무익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도 사랑이 있어야 하고 믿음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구제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랑이 가진 속성이 무엇인가? 저는 사랑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바꾸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날로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사랑의 은혜는 오래 참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남에게 학대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여도 분노를 즉시 나타내지 않고 견디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성이 고통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유 없이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도 그것으로부터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며 생각하며 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회 초기에는 목회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목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우를 당하다 보니까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으니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식어지고 그 자리에 참음, 이 오래 참음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아, 목회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참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다 보니까 그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참다 보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게 됩니다. 억울해도 분해도 오래 참으면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무슨 일에 오해를 받아 억울하지만 참고 견디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선생이 왜 이렇듯 사랑의 속성, 사랑의 언어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었을까? 뭐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우리가 목숨을 알겠지만 왜 첫 번째 일성으로 오래 참음을 사랑이라고 말하게 되었을까? 저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 하나님 앞에 그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랑의 언어를 써내려가면서 첫 번째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인정했듯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행악자요 포악자였으며 그래서 사람들의 경계 대상 1호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는 일을 그의 삶의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바울을 분석하는 학자들은 바울이 아마 담접질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담접질의 그 성향,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성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기 확신 그리고 의지력이 강함으로 강한 사람을 우리는 주로 담접질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 확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위험성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죠. 그것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는 담접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막 잡아들이고 그들에게 전혀 자비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스테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가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도 전혀 미동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요 형편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했고 그래서 그는 그 일의 증언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렇게 자기 확신에 빠져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런 덜짐승과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악행도 참으셨고 그의 죄악도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때 오래 참으심이구나. 사랑은 오래 참으심이구나. 그게 내가 증이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저나 말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이 사랑인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성으로 오래 참으심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래 참으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 말씀을 나누면 첫 번째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오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굉장히 고통이 따릅니다. 누구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기다리는 것을 즐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 동반됩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기다리셨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것에 불평을 가졌습니다. 노아는 경고를 하고도 방주를 건축하기까지 기다렸는데 무려 120년이었어요. 장자의 아버지는 아버지 재산을 나가고 방탕한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런 밤을 새고 눈에 진물이 생겼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와 같은 기다림은 분명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 기다리실 줄로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에는 분명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시며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기다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혀를 차면서 왜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아니면 만약 계신다고 한다면 저를 그대로 두십니까? 싹 썰어버리지. 그런 마음 어쩌면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늘 장밋빛처럼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세기에 도미시안 황제와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로 이어지는 그 시기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며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던 도대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호소했습니다. 왜 주님 오신다고 하시더니 안 오십니까? 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안 오십니까? 이렇듯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초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는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더 구원하시기에요. 하나님이니까 아무 고통도 없으시다? 무감각하시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공유하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자와 자비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은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아주 감동적인 그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칠언을 마치고 난 후에 위에서 앵글로 물이 하나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탁 닿죠. 그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면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 동안 일했는데요, 그는 성경에는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 왜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은 기다리면서 그 사랑이 물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흔히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할 때 혼낼 때 이렇게 말하죠.
좋은 말 할 때 들어. 세 번이야, 세 번. 한 번, 두 번, 그리고 바로 세 번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죠? 두 번 반. 두 번 반의 반. 왜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등록하시는 분들, 왠지 모르게 어눌해 보이죠. 미숙해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습관을 여전히 떨치지 못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실망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아주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거나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면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서울 구로구 독산 사동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출근하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떤 한 분이 성전이 바로 이 교회 본당 바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훌쩍훌쩍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해하지 않으려고 잠깐 뒤에 들어서 앉아서 기도했다가 바로 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는지 이 여인이 저를 따라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자기 아들 문제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찾은 그 여인의 얼굴에는 아직까지도 눈물자국이 가득한 채로 조용히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기구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남편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아들이 망나니 엄마와 자신을 버리고 간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그것을 막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 그 가슴 속에 채워 살아온 이 아들이 도박에 빠진 겁니다. 도박에 중독된 겁니다. 그래서 술만 취하면 집으로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당장에 돈을 내놓지 않으면 세간살에 부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자신을 협박하는 그런 배륜적 삶을 사는 아들을 둔 겁니다. 그 어머니는 동네 사람 이웃에게 부끄러워서 있는 거 다 주었지만 이내 그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는 또 달라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저도 아이가 무서워요. 집에 들어오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그 아이가 착한 아이로 돌아올 것을 믿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분명 좋은 아이가 될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마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떨구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이 오래라고 하는 단어가요, 무한대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한대란 말을 생각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란 바로 용서하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곧 오래 참음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실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쩔 수 없었어. 하는 수 없었어. 그거 오래 참는 거 아닙니다.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 돼서 이놈의 영감탱이 늙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냐. 벽을 핥히고 참는 분이 있는데 이거 오래 참으면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참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용서에 관해서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일곱 번입니까? 율법은 세 번을 용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곱 번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유,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이 말씀을 지워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흔번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일곱 번, 일흔번 용서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 일흔번씩 자신에게 죄를 지을 사람도 없고요.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490번이지 않습니까? 490번을 어떻게 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와 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흔번, 일곱번씩 있다는 거예요. 생각날수록 미운 사람이 있죠. 생각하면 할수록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용납이 안 되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믿음으로 잘 이기겠다고 서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하지만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다 할지라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 일흔번씩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생기는 그 분노가 일곱 번, 일흔번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어릴 적에 그 상처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가져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곱 번, 일흔번 더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속에서 끌어오는 분노를 삭히며 다스리는 것이. 그래서 그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요즘은 노년 황혼 이혼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혼을 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노년의 이혼은 할머니들의 반란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는데요. 평생 할아버지에게 눌려 사시는 할머니가 뿔이 나면 그때부터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신청하는 사유가 참 많답니다.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와 같은 이유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워낙 완고해서 결국에는 할아버지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출두해서 이혼을 승인받았습니다. 나오는 길에,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변호사가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평생 50년 동안 사시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식사 시간도 되었고 뭐 복날도 되었으니 삼계탕 하나 먹고 헤어진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식당으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삼계탕을 드시던 할아버지가 날개를 쭉 찍더니 할머니에게 날개를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혼을 하고 나서도 날개를 줘? 당신하고 살 때 닭날개만 먹었는데 또 날개를 줘? 그러자 할아버지는 당신이 날개를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그러자 할머니는 세상에 날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다리를 좋아하지. 아마도 닭날개에 한이 맺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오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닭은 어디가 가장 맛있죠? 아, 그렇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너희들은 날개 먹으면 바람나니까 날개 먹었는데 이래서 다리를 줬는데 사실은 닭날개 맛있잖아요. 오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미안해서 할머니가 여러 번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번호를 보고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 전화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날 생각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전화를 받을 걸 그랬나라는 생각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미 병원에 실려가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좀 더 오래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밤새 울으셨다고 합니다. 용서라는 말이 참으로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긴 하지만 참 매력이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용서란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용서가 필요할 때면 용서라는 말을 끄덕끄덕마저도 참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면 나의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격으로, 나의 도량으로 남을 용서하려고 할 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요.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그런 그 스스로 매일 외쳤던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1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혐의라고 하는 말에 새번역 성경에는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사랑은 무엇에 대한 오래 참음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며 불평할 일, 즉 마음을 힘들게 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흔히 두 개의 나가 있다고 합니다. 흔히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나가 있다고 그러고요. 교인으로서 나가 있고 나 자신으로서 나가 존재합니다. 교인으로서 나라는 실체는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나는 용서라는 단어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서는 위선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분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용서하는 척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언제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 살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가능할지 몰라요.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용서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와 남편을 왜 용서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대에 사랑이란 설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거든요. 오래 참음이란 단어 여기에 보면요, 오래 참음이란 것은 long suffering, 오랜 아픔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참을 인자는요, 마음심 위에 칼도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칼을 품는 그런 고통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픔 없이 됩니까? 아픔 없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더운 고통이 있으면 쫓아내든지 내가 피하든지, 그리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부터 내보내든지 내가 떠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도무지 따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너나 잘해 그래 말합니다. 저 잘하겠습니다. 우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찬양했습니다. 시편 86편의 다윗은요, 주여 주는 긍휼이 이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오래 참으라고, 그리고 오래 참을 때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의 인격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의 교부 터툴리아는요, 참는 것은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만들며
소년은 사랑을 받고 청년은 칭찬을 받으며 노인은 존경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여호와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